이번 시간에는 리플렉터라고 하는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 리플렉터는 해석하면 이제 반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리플렉터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 혹은 지금 이 장소, 이 함께 있는 사람의 상태를 가장 잘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객관적인 심판관이에요. 굉장히 객관적인 저지먼트고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리플렉터의 차트를 보면 어떠한 센터도 채널도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의 내적 결정권이 아니라 외적 결정권을 갖게 돼요. 몸 안에 자신만의 어떠한 결정을 위한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기준이 외부에 있습니다. 결정 기준이 외부에 있어요. 그 결정 기준은 29.5일이라고 하는 달의 주기예요. 이 리플렉터의 차트를 보면 어떠한 센터도 채널도 존재하지가 않고 정의된 거라곤 게이트뿐이에요. 만달라 차트를 반시계 방향으로 28.5일 동안 움직입니다.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64개의 게이트를 모두 거쳐가요. 자, 왼쪽에 리플렉터의 차트를 볼게요. 자, 감정센터에 49번 게이트가 있죠. 하지만 19번 게이트는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달이 29번 게이트에 와서 리플렉터를 컨디셔닝 시키게 되면 19, 49 채널이 일시적으로 생성되고요. 그렇게 되면 루트 그리고 감정센터가 정의된 감정 프로젝터가 됩니다. 또한 27번 게이트는 이미 갖고 있으니까 이 50번 게이트가 컨디셔닝 되면 이때는 세이크럴과 스플린 센터가 정의된 제네레이터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45번 게이트가 컨디셔닝 되면 45, 20 채널을 갖는 이고 결정권 매니페스터가 됩니다. 이 매니페스터는 리플렉터와 정말이지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타입인데 이 리플렉터는 매니페스터도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요. 따라서 리플렉터는 어떠한 일을 할 때 이러한 달의 주기 28.5일을 지켜보면서 모든 타입을 경험해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이걸 지켜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심판관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리플렉터가 이렇게 비어있는 센터가 많은데 어떻게 객관적인 심판관이 가능하느냐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전에 프로젝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픈된 센터는 컨디셔닝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프로젝터처럼 일반적으로 정의된 센터도 적고 이런 타입들은 제너레이터가 되려는 그런 컨디셔닝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리플렉터의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한두 개의 센터들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다. 그러면은 다른 오픈된 센터들이 컨디셔닝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예 이렇게 모든 센터들이 오픈되어 있다면 이 리플렉터는 남들과 잘 블렌딩 되지 않는, 섞이지 않는 오라를 지니게 됩니다. 또한 섞이지 않으면서 다른 타입을 모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샘플링하는 오라를 지녔다고도 얘기를 해요. 샘플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자신에 맞게 끌어올려주는 것, 도와주는 것, 스스로를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게
리플렉터입니다. 이렇게 리플렉터가 자신의 달의 주기에 맞춰서 외적 결정권에 맞춰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고 맞는 사람도 만나고 맞는 환경에서 자신의 이런 심판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된다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 리플렉터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놀라움입니다. 혹은 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러한 달의 주기를 따르지 않고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맞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되면 리플렉터의 삶은 실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전 세계에 1%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겉돈다, 남들과 무엇인가 다르다, 혹은 무리에 끼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더구나 비에너지 타입이다 보니까 휴식도 많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리플렉터가 본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잠깐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올려주는, 북돋아주는, 알아보게 해주는, 스스로를 깨닫게 해주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분명히 그들의 삶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